네, 안녕하세요. 당구를 좋아하는 당구왕 김빠따입니다. 오늘 보시게 될 영상은 더블 쿠션 긴갑, 라인별로 코너로 들어가는 방법을 알아보고 당점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더블 쿠션 배치들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정말 간단한 내용이니 어렵지 않게 이해가 가능할 겁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영상 함께 보시죠. 기본 이론입니다. 일단 4개의 라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너에서 장쿠션 중간까지 라인 0. 이 45도 라인을 대칭 이동해서 다른 라인을 만듭니다. 라인 1, 라인 2, 라인 3. 이 라인의 숫자는 당점을 의미합니다. 일적구가 이 라인 선상 안에 있고 수구와 일자 선상일 때 8분의 4 반두께로 치게 되면 코너를 돌게 됩니다. 라인 0, 우회전. 라인 1, 원팁. 라인 2, 투팁. 라인 3, 3팁. 이번엔 이 4개의 라인으로 더블 쿠션에 응용하겠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코너만 안 돌리면 되는 거죠. 두께를 이용해서 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두께는 두툼한 8분의 4 정도를 유지하고 당점만 바꿔서 칩니다. 이렇게 0라인일 땐 우회전이 코너를 도니까 당점을 약간만 빼서 역회전, 반팁에서 원팁 사이 정도면 코너를 돌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시스템이 아닌 감각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1라인, 마찬가지입니다. 느낌팁 정도로만 회전을 주고 치겠습니다. 2라인, 원팁에서 원팁 반 정도만 회전을 주겠습니다. 3라인, 투팁 정도의 회전만 주겠습니다. 이 회전량은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몇번 정도는 꼭 쳐보고 자신의 회전량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이번엔 이적구를 코너에서 더 멀게 배치시켰습니다. 이럴 때 제가 말씀드린 방법에서 두께를 줄여서 해결할 수 있지만 저는 똑같이 두께를 반두께에서 해결합니다. 현재 일적구 0라인에 있으니 역회전 반팁에서 원팁 정도를 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짧게 만들어야죠. 여기서 당점만 조금 더 높여서 앞으로 탁 밀어줍니다. 그럼 더 짧은 각도가 형성이 되죠. 똑같이 이적구는 코너에서 좀 멉니다. 현재 이적구는
1라인에 있습니다. 회전은 느낌팁 정도. 당점은 올려주겠습니다. 두께는 반두께를 고정시켜 주시고 앞으로 탁 밀어줘서 각도를 더 짧게 만들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각도를 짧게 만들어야 합니다. 일적근은 2라인에 있습니다. 회전은 원팁 정도. 당점은 올려주겠습니다. 반두께 고정시킨 상태에서 앞으로 탁! 칠때 회전을 먹인다는 느낌보단 앞으로 치고 나가는데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엔 1적구가 3라인에 있습니다. 회전은 2팁 정도. 당점을 올려야 합니다. 이제 똑같겠죠? 반두께 고정. 앞으로 탁. 원팁에서 2팁 정도로 회전이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쳐주는 느낌에 집중해야 합니다. 회전을 많이 먹으면 그대로 옆으로 누워버리니 주의해 주세요. 함정이 있는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배치가 있을 때 1적구는 0라인이니 역회전 약간만 잡고 반두께 치면 득점이 될것 같죠. 하지만 이 방법은 입사각에 비해 반사각이 좁아져 투쿠션 이후 각도가 옆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두께를 줄이면서 약간의 회전을 줘야 합니다. 그럼 두툼한 두께를 쓸 때보다 반사각이 커져 마지막에 조금 더 각도를 세울 수 있죠. 이번엔 1라인입니다. 반두께에 느낌팁만 주고 치게 되면 퍼져 나갑니다. 원팁 그대로 치시면서 두께를 줄여주셔야 합니다. 짧게 만들 때와는 반대로 원쿠션에서 회전을 먹고 옆으로 눕게 만드는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번엔 2라인이죠? 2라인부터는 쉽습니다. 두께를 그대로 냅두고 회전만 미세하게 빼주면 됩니다. 원쿠션에서 회전을 잘 먹인다는 느낌만 주면 어차피 2팁에 가까운 회전력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3쿠션에서 각도가 서죠. 3라인입니다. 치는 방법. 똑같죠. 2팁 정도의 회전으로 원쿠션에서 회전을 잘 먹여주세요. 회전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3쿠션에서 각도가 섭니다. 오늘은 긴각 더블 쿠션, 4개의 라인을 기준으로 여러가지 배치들을 해결해 봤습니다. 이 더블 쿠션은 꼭 구장에 가보셔서 자신과 사용하는 테이블에 맞는 당점과 타법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